쌍둥 분기점.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쪽에 와. 제가
내자? 그다음 빨간색 내자 쓰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그냥 내려주시면 돼서 랜덤하게 이렇게만 내려볼게요. 아, 빨간색 내자? 빨간색 내자, 검은색 내자 쓸 거예요. 나머지 보시면 지금 카드에 믿속에 있는 거 한번 냅둬 보시면 돼요. 냅둬요. 나 냅둬요. 혹시 손 대면 제가 손 대고 할까봐 그 다음에 딱 세 번 보고 드릴 텐데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. 보면 검은색 내자, 빨간색 내자, 랜덤에 랜덤에 이게 약간 과학 실험 같은 마술이라서 오늘 사실 이거 하려고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자, 어디 총 섞어주시죠?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보면 누가 봐도 얼굴 섞였잖아요. 굉장히 잘 섞여있어요. 얼굴 네. 그 다음에 뭐 검은색 딱 섞여있는 상태에서 네. 그대로 놓고 기다리면 돼요. 그럼 기다리면 이미 손이 네. 한 60번 정도 됐어. 와 이거 봐, 검은색, 검은색대로 빨간색대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중간에 제가 여기 손에 너무 빨라 손이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천천히 이렇게 보면 빨간색 한 장 그 다음에 검은색 한 장 그 다음에 빨간색 한 장 검은색 한 장 이미 지금 60번 정도가 끝났어요. 여기다 화면에 안 잡혀. 기다리면 돼요. 조금 더. 이제 카드를 보세요. 잠깐만. 여기는 확실히 빨검이잖아. 맞아요. 이건 확실해요. 지금 제가 이곳에서 봤으니까. 컷했어. 보세요. 한 장씩 내려보세요. 위에서 보시고 컷했어요. 빨. 다 빨이야 또. 너무 내가 진짜 집중하라고 했죠? 내가 집중하라고 했어? 안 했어? 설마. 검은색 나올 거예요. 내가 집중하라고 했다. 적당히 터널이 있습니다. 진짜 기술 처음 밝혀보니
점?